밥을 다 먹을 무렵 어머니가 뭔가 가지고 나오시는데요. 아,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? 이거 술을요. 아버님 이게 무슨 술입니까? 이 야관문 술이야. 우리 한잔 먹어보세요. 야관문이란 약초를 넣고 만든 이 술은 피로회복과 기력회복에 좋다고 하는데요. 마시는 밥상에 반주 한 잔, 거기다 함께하는 친구도 있으니 최고의 저녁입니다. 야관문 제가 알죠. 내가 누굽니까? 한의사잖아요. 예. 맛을 좀 봅시다. 먹어봅시다. 예, 예. 아, 딱 좋다. 좋다, 예? 진짜 똑바로. 예. 할아버지. 손이 시원하네. 야관문이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, 이거. 이슬이요? 예. 어머니한테 안 가르쳐 줬는가 보다, 예? 감춰 놨다가 가져오면. 예. 처음 먹거든요. 아, 그 처음 먹는 거를 나한테 또 이렇게. 그냥 손님이니까. 예. 갖다 드렸잖아. 또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네요. 오고 가는 술 한 잔에 김옥원 한의사도 아버지의 기분도 덩달아 즐거워집니다. 울어서 소리쳐서 다다다다다 가슴이 저지도록. 아, 브라보. 성과 몇 점?